사장님께서는 그 안에서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? 이 폴더블폰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떠오르는 이제 부품이 바로 이제 힌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뭐 그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KH의 바텍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, 우선 뭐 이번에 폴더블폰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성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성능 개선은 계속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 크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힌지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성능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좀 중요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,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KH 바텍이 이 갤럭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전 세계적인 이 폴더폰 출시에 의한 힌지 출하량을 그대로 지금 KH 바텍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뭐 올해부터 본다고 하더라도 이 디스플레이 주름에 대한 주름을 좀 개선시키는 노력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이 KH 바텍의 기존 어떤 힌지에서 물방울 힌지 같은 새로운 신형 힌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기존의 힌지보다도 이 물방울 힌지 같은 경우가 이 판매 단가가 거의 40%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영업이익 마진에 대한 부분은 이 KH 바텍은 더욱더 지금 하반기 때가 오히려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도 이제 디스플레이 크기가 이 전작 대비해서 2배 정도 커질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힌지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폴더폰 그 기업들의 이 밸류가 스마트폰 전체적인 밸류보다는 떨어져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KH 바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은 저평가 매수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.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? 뭐 1차적으로는 10% 정도로 해서 23,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선절가는 18,000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23,000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KH 바텍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. 이번 주 들어서 폴더블폰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. 지금까지 이성훈 사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